이번 표준은행과 표준화폐 코딩은 이전에 있던 전자여권 코딩과는 좀 달라요. 전자여권 코딩은 뭐라 해야 되나, 표준 여권 인프라잖아요. 얘는 프로그래밍적인 기술 부분만 잘 이해를 하면은 코딩에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같이 코딩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표준 금융 인프라는 표준은행입니다. 표준은행이나 표준화폐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프로그래밍만 알아야 될 게 아니라 금융 부분에서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야지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금융부적인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 코딩을 내가 지금 뭘 코딩하는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DB를 제어하고 각종 모듈들을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모듈들을 만들고 가는데 이런 모듈을 왜 만드는지를 이해를 하지 않고는 코딩에 참여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 모듈을 만드는 데 필요해서 코딩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금융적인 지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T1 화폐와 T2 화폐, T3 화폐인데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마일스톤도 있으니까 마일스톤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표준 화폐는 T1, T2, T3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T1 화폐는 우리가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으로 들어가 있는 그게 T1 화폐입니다. 국적화폐와 동일해요. 그죠? 단위는 입이에요. 입이고 T2 화폐는 타이어 1 혹은 타입 2, 타입 1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T1이에요. 타이어 2는 마찬가지 타입 2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만 단위는 그루이고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과 비슷합니다. 주식과 비슷한데 근데 같지는 않아요. 주식과 비슷하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타이어 3 또 마찬가지 우리가 구성하는 표준화폐입니다. 얘는 파생상품과 비슷합니다.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선물이 있죠. 선물 퓨처를 선물이라고 하는데 선물과 여타 상품들을 조합해서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조합을 해서 만들어내는 게 파생상품인데 이 파생상품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항상 표준은행을 유일한 거래소로 상징을 하고 그리고 표준은행의 심사를 통과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구성할 겁니다. 지금은 파생상품은 필요해요. 파생상품 선물 같은 선물 거래가 없으면 안 되죠. 위험을 해징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선물 거래는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그러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T1, T2, T3를 다 갖췄을 때 온전한 금융 인프라라고 우리가 지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적화폐에 대응하는 T1, 그리고 주식과 채권에 대응하는 T2, 그죠? 그리고 파생에 대응하는 T3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얘를 국적화폐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다르고 T2는 주식과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그 다른 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밑에 좀 나와 있는데 어떤 점에서 다르냐니까 이게 은행이잖아요. 표준은행. 표준은행에서는 뭔가 영업수익이 발생하죠. 영업수익이 발생하는데 영업수익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영업수익을 배정하는 메커니즘이 다르단 말이죠. 뭐 어떤 점에서 다르냐니까 T1 화폐는 그러니까 예금이에요. 예금 계좌인 T이죠. 얘는 주식의 우선주와 유사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표준은행이 영업수익을 올리게 되면은 그 수익 중에서 정해진 이자율, 그죠? 정해진 이자율 혹은 배당 성향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배당 성향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예금 계좌에 이자가 지급이 돼요. 이자를 지급하고 난 다음에 남는 금액 중에서 일부가 보통주와 비슷하죠. T2는 보통주에게 지급됩니다. 그죠? 물론 이제 추가 불입자금이라 이런 개념이 나오죠. T3 같은 경우에는 표준은행이 그 지불해야 될 어떤 의무가 없어요. 그죠? 얘는 그냥 수익과 수익이나 손실이 투자자의 결정에서 모든 게 결정되는 거죠. 그게 T3입니다. 파생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얘는 보통주와는 좀 다르고 얘도 우선주와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금계좌잖아요. 예금계좌를 우선주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T1 앞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금계좌와 우선주의 중간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니까 표준은행은 운영수익이 기존에 있는 은행들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형태가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니까 표준은행은 일단 임직원이 없잖아요. 임직원도 없고 자산도 없어요. 자산의 감가상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은 운용 수익이 기존에 있는 은행들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죠. 이론적으로는 제대로 동작한다면은, 그죠? 제대로 동작한다면은 기존의 은행들보다는 경쟁력이 월등히 뛰어나겠죠. 그죠? 고정 경비가 없고 경상 경비가 없잖아요.
그죠? 그두 가지가 없으니까 얼마나수익하겠어요이런적으로는그러니까예금계좌에지급되는이자가기존의은행보다는월등히더많을수밖에없죠높을수밖에없잖아요그죠기존의은행의예금보다는뭐라고해야되나이자율이더높으니까지급되는성향배당성향이오히려우선주에더가깝단말입니다어떤의미인지가되시죠그죠그래서 T1 앞에는기존의예금계좌와비슷하지만은이자율이월등히높다는점에서우선주에가깝다는거고우선주도마찬가지에우선주와좀다른것도있죠우선주는배당성향이지정은돼있지만은그금액을지급한다는보장은없거든요줄수도있고안줄수도있는거예요준다면은보통주보다먼저준다는게다르지얘는줄지안줄지몰라요그죠그런데 T1 앞에예금이자는반드시지급하도록돼있단말이에요그죠그러니까기존에있는우선주보다도그러니까경쟁력이더뛰어나고높고그리고기존에는예금계좌보다도경쟁력이높아요왜냐니까기존은행의예금계좌보다는이자율이높고기존주식의우선주보다는배당성향이고정적으로확실하다는거죠불확실성이없다는거죠배당에그죠그러므로우선주보다도상품으로서의경쟁력이뛰어나고예금계좌도보다도뛰어나니까 T1 앞에는비슷하지만다르다고얘기하는겁니다 T2 도마찬가지입니다 T2 도보통주와는유사해요유사합니다만은 T2 앞에역시도보통주의배당성향은결정되지가않잖아요그거는주고싶으면주고안주고싶으면안줘도되는게배당이에요그죠그리고모든기업이다그렇죠그렇지만은표준은행의 T2 화폐는이거우리가화폐라고지칭했잖아요화폐라고지칭한것은뭐라고해야되나그가치를추정가능하다는거죠그가치가변동폭이그렇게크지가않다는거예요그죠그러므로 T2 화폐에지급되는배당성향도고정적으로나갈가능성이크고고정적으로나갈수있도록일단그렇게설계를했습니다그러니까보통주하고도좀다릅니다유사하지만다른거죠근데 T3 앞에는 T1 과 T2 와완전히달라요얘는그러니까예를들면은어떤특정한품목에내가투자를하고싶다저기업이잘될것같다그래서저기업에다나가가지고있는재산의뭐상당부분을투자하겠다라고하는것은그기업이잘되면은내가수익이클것이고그렇지않으면제가수익이없을거아니에요따라서얘는은행이그투자수익을결정하거나투자수익을보장하지를않죠그죠그에반해서 T1 과 T2 는표준은행이그투자수익을보장한다는점에서T3 화폐와는좀다르게그렇게구성이됩니다그래서 T1 과 T2, T3 우리가지금구성하고있는겁니다구성하고있는이내용들이어떤내용인지먼저여기있는페이지들을쭉한번읽어보시고그리고코딩에참여를하셔야됩니다